리더가 절실한 시대, 좋은 리더의 네 가지 덕목. 첫째, 일관성이 있다. 리더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방향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 리더의 핵심 역량은 일의 시작과 끝에서 가장 크게 발휘된다. 시작을 했으면 자신이 정한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조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작다. 과정에 어려움과 난관이 나타나도 쉽게 방향을 틀거나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최악의 리더라 할수 있다. 둘째, 상황 파악을 잘한다. 상황은 언제나 바뀐다. 따라서 전략도 그에 상응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일관성이라는 명목으로 변화된 상황에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능한 리더. 전략과 계획 수정은 내 지적 능력을 총동원한 결과로 나와야 하고 명령이 아닌 설명을 해야 한다.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팀원들을 납득시킨 후 빠르게 전략을 수정해야 좋은 리더. 리더가 변화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선장과 같다. 배가 산으로 갈수 있다. 셋째, 학습 능력이 있다. 존 F. 케네디와 리더십과 배움은 필수 불가결한 관계.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는 리더는 무조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실무자일 때는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지만 리더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창조적 능력은 학습 능력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학습 능력은 리더의 핵심적인 덕목이고, 조직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늘 학습하는 리더는 조직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넷째, 소통 능력이 있다. 리더의 핵심 역할은 조율. 조율은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출 때 쓴다. 악기를 제대로 조율하려면 각각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듣지 않고 조율할 방법은 없다. 리더는 조직원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각각의 음이 잘 나오도록 조율하는 사람이다. 이를 소통 능력이라 한다. 나를 따르라 외치기 전에 왜 따라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소통해야 팀원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며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다. 소통한답시고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외치지 말자. 소통은 맨정신으로. 리더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나는 존경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리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되는 것이고, 좋고 나쁜 리더라 불릴 뿐이다. 이왕이면 좋은 리더가 되자. 어렵지 않다.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갖추고, 세상의 변화, 맥락을 잘 살피고, 배움의 열정으로 늘 학습하며 팀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자. 좋은 리더는 결국 내가 만든다. 좋은 리더의 네 가지 덕목. 일관성이 있다. 상황 파악을 잘한다. 학습 능력이 있다. 소통 능력이 있다. 좋은 리더가 되자.
브라차 차이팅 심바람 이 박사였습니다.